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신기하고 진짜 괴생명체라고 할 정도로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친구인데요.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부채뜬 생애 처음으로 본 친구입니다. 바로 영상 볼게요. 네,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이 개체가 어떤 생물인지 아시나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산에 갔다가 얼떨결에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은 잡아왔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진짜리 진짜리 되게 독특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 그거 저희 뒷산에 돌 주우러 갔다가 돌? 네, 돌. 근데 야밤에? 아, 지금 일이 늦게 끝났어요. 우선 여기 있는데 돌 들친 거 나온 거야? 아니면 그냥 바로 보였어? 밤이라 그런 건지 몰라서 뛰어다니고 있던데요, 그냥. 아, 진짜 그냥 눈에 딱 띄었구나. 그걸 보자마자 굉장히 신기해서 우선은 잡아달라고 했는데 부어볼게요. 잘 안 보인다.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지? 있는 거지? 오오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이게 플라나리안가 뭔가 해가지고 검색을 해봐도 아예 안 나오고요. 이거 보자마자 딱 생각난 거는 그냥 그 영화의 기생수, 그 귀에랑 이제 팔이 들어간 거 기생수 닮았다는 생각만이 안 들더라고요. 꼬리는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몸은 꼼틀꼼틀돼서 약간 지렁이나 플라나리아 같은 약간 환영동물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드는데요. 정확히 어떤 생물의 애벌레일지 아니면 기생하는 기생충일지에 대해서는 저 우선은 좀 멀리 오야야 붙어서 안 떨어진다. 좀 멀다 보니까 좀 떼서 작은 통에 옮겨볼게요. 야, 꼬리로 붙어버리네. 작은 통에 옮겨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수영은 하는데 막 그렇게 특별하게 막 빠르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몸을 굉장히 자세히 보면은 안에 하얀 색깔 꾸물꾸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생충 같이 생겼는데 몸에 기생충이 있는 건가?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 개체를 보고 굉장히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생물 오늘 한번 만나봤는데요. 아시는 분들이나 뭐 검색해서 알게 되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 공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발꼬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서로 엉켜붙어 있는데 확실한 거는 몸 안에 꼬불꼬불 내장인지 창자인지 기생충인지 모를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정이 갈 만한 생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이거. 야, 서로 뽀뽀하는 거야. 뭐야, 얼굴 부지부지 하고 있어.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찍어봤어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새생. 아, 이거 한번 잘 살려봐야겠다. 우선은 잘 살려 넣어보자.